지금은 연주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마치 우리가 교회가 베들레헴이라면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자로서 신년음악회로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묻고 유대탕 베들레헴아 너는 가난 잡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고 주께 영혼 돌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시고 다음번에 이 지체분들 모실 때 성장된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점심저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렸고 하여튼 이런 생각 가졌고요. 마침 생각밖에 안 나는데요.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행사가 이럴 때 이런 데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국기독음악교회 회장 한경혜 목사님 그리고 오늘 같이 합류해 주신 분들 자매님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음악은 잘 사실 모릅니다. 체육은 아는데 음악은 몰라요. 황경혜 목사님이 이제 음악 TV에서 구입해 주시면 이제 쫓아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참 좋더라고요. 듣는 게 클래식 음악 듣는 게 근데 그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연주 끝나신 다음에 청중분들이 일어나셔서 박수를 기립박수를 하시면 최고의 예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별로 안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죄송하죠 우리 교우분들 일어나셔서 오늘 봉사이신 또 그 연주를 영광 돌리신 분들에게 한번 20초만 한번 휘장과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축도하고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내주심의 역사가 2017년 신년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생토록 주를 찬송하겠다고 결단과 다짐한 모든 심령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